너 뭐야? 내 전화 왜 안 받냐고. 일하고 있었으니까. 춤추고 있어놓고. 일도 했거든? 너 여기 왜 왔어? 너 클럽 간다며. 맞잖아. 12층에 클럽에 계좌했대서 왔더니 우리 형 아니네. 어? 야,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빠르다. 어쩐지 나 하나 만들고 하나 테이프 붙이고 했더니 늘지가 않더라고. 그치. 이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야. 그러하더냐. 이 발가 날아온 것 같아. 그냥 쑤시네. 아니야, 그건 예은 씨 욕심이야. 정리는 내일 출근해서 하면 돼. 왜? 노래방에서 힘들었구나. 왜 이렇게 늦게 와? 야, 빨리 온다고 온 건데? 빨리는 무슨, 귀여워도 벌써 어떡하냐. 어디 사세요? 저요? 부모님 댁은 지방이고 저는 목동이에요. 최고네요. 아니, 왜 이래. 그 최고로 좋은 데 사신다고요. 네. 어디 사세요? 저 분당이요. 저는 방배동. 스케줄이 있어서. 드시고 가세요. 다 먼저. 쌀고 쏠꼬지? 어제 도와줬잖아. 조용히 안 해. 먹게.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화 왔으니까 와, 벌써 20년이 넘었네. 진짜. 얘네 누나하고 내가 초중고 동창이야. 아. 완전 가족이구나. 답답해. 누나도 아시지 않나? 우리나라도 거기 매장하는데. 그래요? 어딘데요? 어느 매장이야? 일단 거기 뭘 일단 봐. 너 이규민 다시 만날 거야? 아닌데 왜? 아, 시간 왜 끌어? 너한테 등신짓만 하고 와. 알았어. 누구야? 아, 뭘 물어. 윤진아지. 이규민이가 또 찾았대잖아. 왜? 왜겠어. 다시 또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이지. 지난 날 수작인 거 몰라? 왜 자꾸 만나줘? 아, 근데 만나주긴 누가 뭘 만나줘. 그 자식이 찾아오는 거라니까. 여지를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야,
오늘은 단판 짓겠지. 설마 다시. 근데 왜 아까부터 네가 짜증이냐? 내가 언제? 되도록 좋은 기억으로 끝내고 싶어서 나왔는데 잔인해. 진짜 최악이야.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의상이 와. 고맙습니다. 근데 준희 씨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죠? 거봐 임마. 아닌데. 집이 목동이랬죠? 어디세요? 역에서 5분? 그 유명한 역세권 5분? 네, 맞아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역 근처 화덕피자. 그 집 아세요? 네, 거기 괜찮더라고. 분점이 근처에 있어요. 그래요? 이 근처 어디요? 그럼 저희 한번 좀 데려가 주시면 아니 되실까요? 왜 안 돼요? 말 나온 김에 오늘 거기서 점심 어때요? 시간 돼요? 아유, 무조건 되죠. 또 안 되면 되게 해야죠. 군대냐? 저 통반주. 제가요? 네. 누나도 올래? 어딜? 무슨 얘기들 하는지 못 들었네, 문자하느라고. 안녕하세요. 이따 또 갈게요. 회의 전에 얘기할 게 있어서 들어왔어. 어제 뉴스들 봤어? 네, 봤을 리가 있나. 커피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해 6조 4천억이래. 우와. 이 중에 우리 회사 비중은 얼마나 될까? 신규 가맹 소식이 안 들리네. 영업팀, 뭐 없어? 죄송합니다. 또 분발하겠습니다. 기존 가맹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. 발전이 있어야지, 발전이. 문만 열어놓고 나 몰라라면 고객들이 알아서 제 발로 들어와? 뭐야? 운영망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매장이 잡혀서요. 거기다가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. 지금이 몇 시인데 문을 안 열어? 어디야? 가산점입니다. 30분 안에 오픈 안 되면 여기 전부 모가지야. 아들 나가! 갑자기 다른 매장에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요. 예, 여보세요? 네, 점주님. 예, 사장님. 다시 예, 지금 연락드릴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예, 지금 한 17분 나오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슈퍼바이저 근무랍니다. 예. 점주님, 오늘 11시에 LSM 진행 협의권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사장님. 네. 근데 본사에서 급하게 직원 나가야 되는데 17분이요. 그러면 혹시 제가 일 끊는 거죠? 준희 씨, 안녕하세요. 저 강세영이에요. 네. 저 어떡하죠?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겨서 매장 지원 나가게 됐거든요. 미안해요. 내가 먼저 약속해놓고.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더 미안한데. 며칠 안으로 진짜 제가 크게 쏠게요. 네. 네, 연락 주세요.
이거가 떠있던 거지? 그 자식이. 그 자식? 아, 형님인가? 다시 러브러브하게 됐으니까. 이게 무슨 말이야? 누가 그래? 경선이가 그래? 내가 다시 만난다고? 아니, 뭐 하도 핫했던 사이라 정리가 쉽진 않겠지 생각해. 핫은 무슨... 얘 웃기는 애야. 너 뭘 안다고 넘겨짚냐? 다 들었거든? 어? 얼마나 요란하게 연애를 했으면 후배도 그렇게 안타까워해? 너는 연애할 때 뭐 서로 안부만 묻고 사냐? 뜨거워야지. 안 그랬으면 네가 이상한 거야. 상대해야 되는 예의가 아니지, 개무시지. 서로 좋아할 땐 열렬히, 미친 듯이 불사르는 게 정상인 거야. 알아? 어, 그래. 너네도 프로페셔널 하시네. 잘 기억했다가 꼭 써먹을게. 아,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비꼬지? 누가? 내가? 지금 그 말투도. 아닌데? 또.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사과할게. 미안해. 비 온다. 그러네.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. 우산 없지? 없지. 그냥 맞고 가면 되지 뭐. 괜히 비를 왜 맞아? 너 때문에 속에서 열불나서 그런다, 왜? 미안하다고 했잖아. 이제 좀 풀어라. 나야말로 미안하게 됐다. 강세형이랑 핫한 화덕 피자집에서 맛있는 피자 못 먹게 해서. 불가항력이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 바란다. 용서까지야? 아니 같이 가면 되지. 너도 갈 거잖아. 내가 무슨 깍두기냐? 억지로 껴주는데 왜 가? 무슨 억지야? 억지? 네가 안 그랬어? 누나도 올래? 가자도 아니고 올래냐고 했잖아. 아, 내가 그랬었나? 정신없이 약속하느라고 말이 좀 헛나왔나 보네. 그래, 정신이 사망했었겠지. 야, 남자들은 이쁘면 그냥 마냥 좋냐? 좋지. 재수없어. 누나가 더 이뻐. 실비가 아닌데. 여기로 택시 부르자. 집 앞에 내려서는 어쩌고. 써봐, 전 사올게. 어, 그냥 가. 빚 맞지 말래드니. 나도 좀 맞았으니까. 이씨, 너 근데 왜 우산 하나만 사왔어? 그것도 빨간색으로. 몰라? 우산이랑 라이터 사는 중에 제일 아까운 거? 부자 되시겠어요. 이걸로 가다간 둘이 다 반은 다 적겠다.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. 응? 이렇게. Sometimes it's hard to be a woman. Given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. You have the bad times, and here I have the good times, doing things that you don't understand. But if you love him,
you're forgiven. Even though he's hard to understand. 택시 탈까? 근데 술 좀 깨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럼 좀 더 걷다 타는 게 낫겠다. 그러니까. 누나가 되게 쪼끄맸구나. 어? 때리는 펀치가 하도 세서 몰랐는데 되게 작네. 야, 나 안 작아. 딱 표준이야. 에이, 날 모르고. 내 여자를 좀 많이 아나. 그러세요? 농담이지.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갈까? 나 진짜 영화 안 본 지 백만 년 됐어. 엄마들 멘트 아니야? 야. 네, 아버님. 말씀하세요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딴 게 아니고, 그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나 해서. 전 그럼 여기서...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? 선약이 있어서요. 클럽 간대요. 클럽! 나도 좋아하는데. 그래요? 다음에 한번 다 같이 가요. 오늘은 딴 약속이라. 그래요, 그럼. 다음에 물 좋은 데 데려가 주세요. 다음에도 딴 약속 있어도 돼. 고려하마, 잘 모셔라. 제가 잘 모셔야죠. 우리 갈까요? 가시죠. 또 봬요. 규민아. 대원. 너 준다 말고 딴 여자 있구나. 기가 막힌다, 어?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감을... 야, 너 죽여... 어머나, 준이야. 왜 이러시지? 아니,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... 저 사람이에요!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저 사람이라니? 누구, 얘, 준이? 네가 말해봐! 그 놔. 야.